이거는 어제 맥도날드 먹고 남은 거 지금 먹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크리미가 요새 장이 너무 안 좋아져가지고 다른 걸못 먹어요. 예전에는 제가 뭐 먹을 때 조금씩 줬었거든요. 예를 들면 빵 같은 것도 그냥 귀퉁이 조금, 아니면 과일 먹을 때도 조금씩. 근데 정말 손톱만큼 먹였는데도 장이 너무 안 좋아져서, 장이 안 좋아, 근데 손톱만큼 먹여도 뭐 때문인지 계속 설사하고 이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얼마 전에 친구가 요 간식을 줬거든요. 근데 원래 이런 것도 지금 안 먹이고 있는데 요거는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탈도 안 나고. 그래서 요거 하나씩 주고 있어요. 좀 전에 요거를 먹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 주고 제가 지금 점심 겸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크림이가 너무 먹고 싶어서 미안하긴 한데. 크림아, 크림아, 크림.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요, 크림이? 응? 크림아, 눈에서 레이저 나오겠어? 아, 그리고 키네마스터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르고 싶은데 자르고 영상을 이어붙이면 소리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부분은 따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미안해. 뭐 먹을 때는 크리미 안 보이는 데서 먹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제가 식탁에서 먹을 때도 크리미가 계속 안 와달라고 엄청 보채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무릎 위에 올려놓고 먹고 있는데, 뭐 찍어 먹으려고 손 대면 코로 밀어요, 이렇게. 너무 귀여워. 시야를 가리지 말래요. 요거 가리지 말래요. 안 돼. 안 돼. 큰일 나, 그림아. 보통 영상 만들 때 이렇게 자막 넣고 목소리, 지금 목이 메어서 목소리는 잘안 나오긴 안 나기는 한 보통 영상 만들 때 자막을 넣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유튜브님 요새는 실방을 안 하냐고 물어봐 주셔서, 사실 저도 실방하면 참 재밌긴 한데 이렇게 여유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실방 느낌으로 이렇게 영상도 만들 겸 목소리도 한번. 안 돼, 안 돼. 크리마. 안 돼. 지금 기회를 노리고 있는 크리미. 그래서 요새 또 일주일이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너무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 한 2분짜리 뭐 이렇게 영상, 그다음에 한 주씩, 한 주는 한 1분 30초에서 2분짜리 영상 올리고, 한 주는 숏 영상 이렇게 올리고. 안 돼, 안 돼. 안 돼. 이게 숏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올리는데, 요즘 영상 만들 시간도 너무 없어서. 사실 제가 영상을 짧게 만들긴 하지만 정말 편집하는 데 시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여러분들은 자 그게 그거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편집의 고통, 그러니까 제 마음에 들 때까지 편집을 하다 보니까 짧은 영상도 그렇고 굉장히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업로드 하기 전까지 수정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아, 이뻐. 미안해. 혼자 먹어서 미안해. 그래서 어쨌든
제 만족이죠. 그래서 이번 영상은 아마 이렇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